차의 호텔을 이제 비닐 하우스에 옮겨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호텔입니다. 그린 차의 호텔입니다. 차의 호텔을 이렇게 하우스로 옮겼습니다. 이제 물도 듬뿍 주고, 이제는 물을 먹고서 뿌리가 이제 막 나오겠죠? 그러면서 새싹이 커질 것입니다. 잎도 나오고, 물을 안 주고서 한달 이상 방치했더니 싹이 별로 안 나왔죠? 이제 이렇게 키워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밭에 정식하면 됩니다. 아직도 30개는 더 남았죠? 혀가 많이 나와 있죠? 이것을 다시 상토에 넣으면 또 새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모종으로 이것도 심겠습니다. 이 차요태가 쓸모가 많은 채소입니다. 한 200여 개 달리는데 하늘로 띄워줘야 됩니다. 땅에 놓으면 안 좋죠,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지지대 타고 올라가게 해서 하늘에 늘어 놓으면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리고 차요태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아삭아삭하고 깍두기 뭐담 깍두기로 먹어도 되고 오이지로 해 먹어도 맛있고 하여튼 고기 굽는 데 밑에 얇게 썰어서 깔아서 놓으면 타지가 않죠. 그리고 익은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맛이 좋은 차요태인데 차요태 종류에는 화이트 차요태, 그린 차요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 차요태로 이렇게 겨울철에 거실에 놓으면 효과가 납니다. 이혀 쪽에서 뿌리도 나오고 줄기도 나옵니다. 거기서 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종을 할때 거꾸로 혀가 나온 쪽을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상토를 넣어주면은 그리고 물을 뿌려주면은 밑에서부터 뿌리가 나오고 줄기와 잎은 이제 위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정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차요태까지 전부 이렇게 포트에 심어버렸습니다. 한 70여 개 정도 될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있던 차요태를 전부 가져왔습니다. 전부 화분에 심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을 주고 하면은 줄기와 잎이 쑥쑥 나오겠죠?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밭에 정식하면 좋습니다. 깍두기처럼 해 먹어도 좋고, 고기 구울 때 밑에 깔아도 좋고, 오이지 담아도 좋고, 베란다에 심어놓고, 대신 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너무 크면은 안 되니까, 잘라주고 하면은 열매가 달려서 요리를 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당뇨 고혈압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는 차요태입니다. 중남미 원산의 차요태. 이제 물을 한번 싹 뿌려주고, 거실에 있을 때는 물을 못 줬죠? 밑에 상토 흙물이 나오니까 물을 주지를 못했는데, 이제 비닐하우스에 놓고서 한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뿌려주면은 이제 사요태가 물을 마시고 뿌리와 줄기를 내리겠죠? 줄기를 뿌리는 내리고 줄기는 하늘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에서 잎이 나오겠죠? 한번 쉬어볼까? 몇 개인가? 상당히 많은 양인데, 밭에 정식하면은
한 10미터 이상도 크는 것 같습니다. 줄기가 5마디 이상에서 한번 잘라줘도 되고 원순을 그대로 키워도 됩니다. 차유태는 한 포기에 200개에서 300개가 달리기 때문에 엄청난 양입니다. 작년에는 늦게 심어서 10월부터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빨리 심으면 5월 초까지만 심어도 8월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1차로 열린 것은 따주러 갑니다. 따주고 나서 9월부터 열리는 것을 음식으로 해서 먹으면 됩니다.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고 효능도 아주 좋은 차요태입니다. 중남미 원산의 차요태, 멕시코에서 많이 재배되고 음식으로 많이 해서 먹죠. 아삭아삭한 맛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요태를 비닐하우스에 가져와서 전부 모종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찬데 모종했던 자리인데 그래도 하나가 이렇게 새싹을 올리고 있죠. 잔대입니다. 올 겨울에는 한번 캐먹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잔대, 잔대를 신청했는데 아스파라거스와 다수학 곰치 뿌리는 왔는데 잔대는 다음 주에 온답니다. 양구에서 잔대가 지금 너무 추워서 못 캐고 있답니다. 밭에 또 올해 잔대를 정식하려고 합니다. 작년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잔대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잔대를 더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차요태를 비닐하우스에 전부 빼서 이렇게 포트에 전부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줬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잎도 나올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분양도 해줄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